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 진보정당 의원 한 명이 점 하나였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예. 하시더라고. 너무 한 명이어서 하시는 예. 게 많이 없지 않았나. 예. 뭐. 저 1년 후배지만 선배 같은 우리 홍명원 예. 의원이 도와줬고 또 우리 고은실 누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게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마무리할 땐 분위기 좋아야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더 진보적인 예, 그런 예. 그런 것도 잠깐만,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뭔가 좀 스카우트제이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당님으로 또 홍명원 의원님께서 예, 예. 우리 제주도 정치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예.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21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자 오늘은 11대 제주도의회 의원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와 가장 많이 각 당에서 인터뷰를 해주신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확실히 선거가 끝나니까요 목소리 톤들이 다운이 되셨습니다. 이제 선거 때는 그냥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저희 뭐 각 당별로 해서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의원님부터 잠시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 홍명환 이제 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고은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입니다. 네. 예, 라디오 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담 일리동의 김한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는 뭐 그냥 다 의원님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요. 오늘 최근에 이제 선거도 끝났고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던 지방선거기도 했는데 세 분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 이번에는 저기 김한국 의원님부터. 예. 선거 끝나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최근에 방송 출연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원구성과 관련해서 네. 우리 민주당과 같이 논의를 물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12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선거 끝나도 뭐 여전히 바쁘시군요. 아까 방송 출연도 조금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주시면 갑니다. 자 고은실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쨌든 애썼으나 예. 낙선해가지고 저 아직도 가슴 쓰린 것을 다 달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낙선 인사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예. 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이 그렇죠. 앞으로 또 계속 또 당원들과 함께 가야 될 네. 고민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뭐 정말 핫하셨는데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아무튼 뭐 저는 일찌감치 이제 도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제 좀 더 다른 길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다가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조금 이제 전략공천이라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예, 이제 예. 뭐 이제 꿈을 이제 어쨌거나 도전이기에는 사라졌고 뭐 도정 그다음 뭐 도지사나 이런 우리 이제 선거 활동 예, 하다가 예. 이제 선거 끝나니까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아, 놀고 계신 게 아니던데요. 요즘 뭐 저 SNS에 올리시는 거 보면 엄청나죠. 엄청나시던데요. 뭐 그래도 저 뭐냐 가만히 있으면 또 뭐해서 뭐 요즘 뭐 인수위 활동하고 있는 뭐 여러 선후배님들 뭐 개인적으로 예, 제가 좀 뭐 이렇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예, 조언해 드리고 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좀 우리 도의원들이 그나마 장점이 좀 종합적인 시각은 좀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시각에서 좀 이렇게 그 후배들 좀 잡아놓으면은 예, 예. 조언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 분 다 지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백수가 더 바쁘더라고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제일 바쁘실 줄 알았는데 뭐 저도 한가합니다. 자 겸손의 말씀으로 다들 시작을 해주셨는데
저희 뭐 이제 11대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각 당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뭐 저 순서대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각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11대 도의회 입성했을 때로 가보면은 김한국 의원님이 재선이셨고 예. 저 두 분은 또 초선이셨잖아요. 네. 이건 초선부터 여쭤봐야 돼요. 네. 11대 딱 입성하셨을 때 기분. 아 비례로 들어오셨잖아요. 고은실 의원님. 네. 저는 진보정당의 유일한 의원이었고 8년 만에 진보정당의 의회 입성이라는 예. 큰 기대감을 안고 아무튼 입성을 했고요. 지나면서 그 기대감을 못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예,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활동을 들어갈 했다고. 때 굉장히 기대가 크셨지 않을까? 예,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진보정당 의원 한 명이 점 하나였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또 예. 하시더라고요. 너무 한 명이어서 할 수 있는 예. 많이 없지 않았나? 예. 제가 고은실 의원님이랑 인터뷰하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렇죠. 쟤는 잘 들어줬는데. 저하고도 뭐 같이 이제 2년간 상임 활동 예.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요. 뭐 나름대로 목소리 항상 내시고. 예,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고은실 의원님 목소리 잘 반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예, 예. 어느 의원님하고도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제 기억에 예, 예. 저기 좀 상대 쪽에서 말을 안 들어준다고 했던 게 교육위원회 계실 때였나 예, 보다. 예.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예.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전공이 특수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 펼쳐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쫓아오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많았었지 않나. 예. 돌아본 이제 소회를 말씀해 주셨고 네. 홍 의원님도 초선으로 들어오셨는데 정말 초선 같지 않다는 말을 초반부터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좀 나이가 아마 좀 늙게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젊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장 막내인데 예. 우리 김한국 의원님은 저희 고등학교도 직속 1년 가장 무서운 선배님이시기도 하셨고 예. 예. 뭐 그렇지만은 저도 이 정당 활동을 한 제가 2003년부터 뭐 당직자도 하고 또 뭐 국회 보좌관도 이렇게 해보고 예. 그 여러모로 그 뒤에서 스텝 역할을 한 15, 16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번 의회에 들어오면은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우리 43명 도의원분들이 각자 개별 기관이고. 예, 그렇죠. 예, 개별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제 혼자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각 지역구나 어떤 정당을 또 대표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이게 사람을 대변하고 대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해관계도 그렇죠. 많고. 예. 뭐 이거 보니까 저희들 초반부터 11대 후에 참 참 사연도 많은데 초기에 우리 뭐 행정사무조사 특위 문제 때문에 예, 예. 한번 이제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다수당 역할들을 제대로 해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 저희들 내에서 또 이게 국회나 이런 데하고 틀려가고 지방위에는 당으로 움직이는 게 제도화가 돼 있지 못하거든요. 예. 대부분 상임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는 당은 뭐하냐 하지만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거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강령이나 이런 거 관계된 거는 당론으로 좀 정하지만은 예, 예. 내부에 들어가면은 야 이게 당론으로 결정할 사항이냐 각 개별 의원들이 또 각 지역구 의원분들이 예. 다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정할 게 아니라 각 개별 의원들의 어떤 판단 이런 거를 존중하자 예,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데서 오해도 좀 있고 저희는 표결할 때 항상 그 화면 봅니다. 네.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하얀 불인지 네. 예, 어느 분이 제일 하셨는지 보면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뭐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죠. 김한국 의원님은 유일하게 재선이셨잖아요. 네. 재선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초선들은 무례기들 아닙니까?
아니 뭐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당선됐고 또 우리 홍명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초선 같지 않은 예. 재선 같은 초선 의원님이셨고 예. 또 저하고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고은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이 아닌 누나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생방송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저희를 이렇게 예, 초청해 준 게 저하고 친분이 가장 많으신 분들을 초청해 준 것 같아서 사실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근데 그 저 1년 후배지만 선배 같은 우리 홍명환 예. 의원이 도와줬고 또 우리 고은실 누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뭐 아까 물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진짜 두 분이 열정적으로 의회 활동, 의원 활동을 했다고 보고 예. 특히 또 우리 고은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 개발 예.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많이 힘들었을 건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 네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게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마무리할 땐 분위기 좋아야죠. 아니 저희가 세 분을 모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당에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세 분이 친하다는 얘기를 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 분이서 당이 다 다르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예.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두 분 의원님하고 예. 이제 저는 이제 전반기에는 우리 김한국 의원님하고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네. 같이 1년간 네. 이렇게 활동을 저도 잘 지켜봤고요. 우리 저는 후반기에 개인적으로 우리 고은실 의원님하고 또 2년을 같이 예. 지내봤는데 참 두 분이 그 상당히 그 의정 활동을 잘하세요. 예. 우리 김한국 의원님은 뭐 국민의힘 당에서 뭐 이렇게 아주 보수적일 것 같지만은 예. 상당히 합리적인 그 의사 결정들을 해오고 이 오등봉 뭐 이런 논란들을 보면은 이게 당을 떠나서 그 예. 각 개별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각자 소신 있게 판단하시고 우리 뭐 청년 정책 뭐 국제 자유도시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더 진보적인 예, 그런 것도 잠깐만,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뭔가 좀 스카우트제이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는 그 김한국 의원님하고 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다 보면은 민주당 저희 의원님들 하고는 도리어 예. 어떤 데에서는 언쟁을 벌이더라도 아. 도리어 김한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예예. 사안별로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예.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정치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약간의 그 스카웃 냄새 같은 그게 있어서 우리 민주당용으로 홍명환 의원님께서 예, 예. 우리 제주도 정치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예.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세 분이 당을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당으로 알겠습니다. 세 분께서 참 그 서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들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 그걸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서 나오는 장면들 싸우는 장면들이니까 예.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세 분이 사이 안 좋은 걸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4년에 대한 얘기를 일부에서 좀 풀어가고 있는데 4년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각자가 이제 좀 잘해 아 이건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아 이건 정말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홍명환 의원님부터. 우리가 이 제주 이제 지방자치 제주도의 사무나 이런 게 대부분 뭐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중앙정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제주도에서 아마 큰 거 저 어떻게 보면 좀 이 논란이 되고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게 대부분 이제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거, 뭐 제2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문제, 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보수니 진보니 이게 떠나서 우리 생활에 대한 문제인데 예. 생활에 대한 문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내에서의 어떤 찬반 갈등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사실 그 뭐 당으로 나눠서 따질 게 아니고 예. 약간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공공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의 문제가 좀 각종 개발 사업이나 어떤 그 어떤 공공 사업들도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예, 예. 과거에는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하면은 작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 이게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전도의 거를 처리하는 시설로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님비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이런 것들을 좀 풀지 못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지 예, 않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쉬운 점부터 얘기를 해주셨군요. 우리 뭐 허창호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 이를 이제 발의했는데 예. 이거를 갖고 사실 그것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뭐 예. 조금 오해들이 생기면서 그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그 4.3 이제 특별법 개정 같은 경우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소통을 하면서 이게 뭐 군킴이나 여야를 떠나갖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모아갖고 약간의 생각은 다르지만 큰 대의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푸는 것. 그러니까 예. 제주도에서가 하나로 단결된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중앙 정치에서 풀어나가는 데도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뭐 우리 그 당시 오영희 뭐 대표님이나 우리 김한국 의원님께 상당히 예. 그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진보당 쪽에서도 이런 데는 뭐 같이 힘을 합쳐줬고요. 예, 예. 원 밖에서. 고은실 의원님은요? 네. 저는 물론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 정의당과 함께 심사회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랑 참 인터뷰 많이 할 때였죠. 예. 예. 뭐 결국 뭐 제가 제 안으로 뭐 제정은 안 됐지만 예.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와 심사회 단체와 뭐 함께 의견들을 모아서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거였지 않나라고 아, 생각을 예. 하고 예. 아마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힘을 모아 주셨고 예, 예, 예. 문자 폭탄 엄청 받았습니다. 살다 살다. 우선 이런 사안들이 좀 생기면서 예.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한 발 더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의원님들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런 문자 폭탄을 처음 받아보신 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래셔가지고 계속 밀었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상임위안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고 학생들이 우리 이거 만들어 주십사라고 해서 온 조례였기 때문에 예. 더 의미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 마지막 임시회에서 차별 혐오 관련된 조례. 예, 아쉽죠. 사실 그것도 좀 재방송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이쪽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아쉬우면서도 또 어느 정도 보람이 있었던 그런 예. 일이셨던 것 같네요. 김한국 의원님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홍명한 의원님 얘기했지만 그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예. 2월 달에 전부 개정을 했고요. 또 12월 달에 또 재개정을 하면서 뭐 4.3의 역사가 지금 제주의 역사이고 4.3 유족분들의 아픔이 또 제주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4.3의 역사 아픔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게 참 저 역시도 보람이었습니다. 예. 오늘 홍명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람이 있었던 내용은 뭐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청년 정책이 예,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고요. 특히 이번 12대 의회에 이제 20대 의원님도 들어오셨고요. 이제 30대 어찌 보면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예. 그동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7인데 뭐 청년 아닌 청년의 역할을 하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예. 당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아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제주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뭐 좀 이따 다시 말씀하겠지만 이번 12대 개원하게 되면 최우선적인 현안 사업으로 민생경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마음이야 누구나 다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네. 아마 그 뭐 도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의회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렇고 참 한계들이 많이 그렇죠. 느끼셔서 그게 힘드셨지 않았을까 예,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는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하니까 1부 시간 벌써 다 지나갔는데요. 잠깐 1부 마무리하고 예.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